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종종 비유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의 생애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의 질과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장에서의 일은 제게 커다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모든 일을 함께했습니다. 우리들은 온종일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먹자. 제리형, 감자 좀 줄래?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데이빗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카우보이에 관해서 말했으며 우리 가족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동생 밥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내 이름은 제리이고 우리 집의 장남입니다. 저는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틈틈이 농장일과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존경과 사랑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가족은 매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농장은 너무 넓어서 제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며 씨를 뿌리고 갖고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름이 끝나면 추수의 시기가 올 것이다. 추수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추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에 우리는 농장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소를 몰거나 목축을 하는 일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신뢰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곤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아버지는 하루의 일들이나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추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교훈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초 더미를 옮기실 때 우리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폭염이 쏟아지던 어느 날 여전히 농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내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두통을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추수를 위한 농기계 손질을 마치고 추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로 하여금 항상 경의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우리들을 데리고 농장을 거닐곤 하셨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모든 것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머지않았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무더위 속에 하루의 일과로 피곤해 지친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계시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제리, 찰리, 데이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 아버지에게 일이 생겼단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너희 아빠가 매우 아프셨다. 우린 아빠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구나. 너희 아빠께서 돌아가셨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이것은 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런 생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어머니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필요로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존 삼촌이 제일 먼저 우리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 서로를 도왔습니다. 에이미도 우리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농장 사이를 걸어가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난 너희 아빠가 말한 걸 기억해. 에이미는 나의 아버지가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이 일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은 여전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추수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추수할 농작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상황이 점차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곡식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찰리와 내가 농장으로 가서 말들을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일이었으나 언제 이 모든 일들을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장 주변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 무언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밀어닥칠 것 같은 그 소리는 점차 강하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대, 두 대, 거대한 농작 기계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농장으로 달려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기계들은 열을 지어 움직이며 농장과 농장을 추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열을 지어 농장과 농장. 염려했던 우리의 황금 농작물이 타작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교훈과 기도가 이해됐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일을 제쳐놓고 우리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아무도 혼자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사람들 모두 힘을 합하여 그 큰 농장의 추수를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이 모든 추수 농작물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후 곡식들은 거두어졌고 농지는 정리됐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농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었고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추수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와주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수를 도왔던 사람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인 헨슨 그리고 에이미의 오빠인 톰. 그리고 해리 밴들, 알렉산더 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들은 서로를 도왔으나 이렇게 많은 일을 함께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추수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존 아저씨는 하루 종일 성경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내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 서로를 도왔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가끔 농장을 거닐곤 합니다. 이제 그 추수의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 여름 추수의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도왔던 그 사건은 나의 평생에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추수에 관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추수 현장입니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고 있는 영적 추수 현장입니다. 우리가 농장의 추수를 위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들도 자기들의 나라와 도시 그리고 대학가에 예수님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됩니다. 내가 추수 현장에서 일꾼의 필요가 긴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영적 추수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며 친구나 이웃에게 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영적 추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